한꺼번에 안 주고 한 3천 더 주고 다 써간다 그러면 또 3천 더 주고 너무 크게 까버렸어. 자기 이야기 하면서 겁을 내가지고 나 10살도 안 먹었는데요. 그리고 오늘 우리 사무국 총장이 알았죠. 아빠 아프고 지방에 있기 때문에 못 나왔는데 그 앉아서 우리 카톡에 올라왔는데요. 한번 보세요. 예, 우리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. 뭐냐면은 6월 22일 날 출판 기념회합니다. 오후 2시 반. 장소는 서울 중국 국민회관 강당에서 합니다. 어제 단톡방 올라왔으니까 한번 봐주세요. 그날 그 6월 22일 날 봅시다.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날 오시면은 책 한 권 드리고 그런데 내가 이번에 제 시집을 같이 출판을 하고 있어 지금. 그날 오시면은 제 시집을 한 권 드립니다. 아무 뭐 출판 기념이 이런 게 없습니다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책만 드리고 우리 문예지 한 권 드리고 책 두 권 드립니다. 예, 꼭 오세요. 예. 그 카톡 봤어요. 나 이거 뭐 올라왔네요. 행사 공지를 해놨어요. 지금. 반이 목사고, 아이고야. 반이 전도사고.